야, 풍수지리로 좋잖아요. 그러면 바로 호셰프네 집입니다. 호셰프. 굿 퇴근, 해피 퇴근. 또 나갔다 들어오셨어. 어, 되게 우리 매니저님이랑 같이 퇴근. 아휴, 힘들다. 고생했습니다. 오케이. 이것만. 어, 왜 이게 많아, 근데 의상이? 새거. 네, 입어보고 마음에 드는 거. 입어보고 내가 네, 저기 수연. 뭐야, 수연이랑 누가 통화할게. 내가. 아, 근데 집에서 피팅을 하시네요? 아, 이때가 너무 막 의상을 입어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좀 확인을 해봤어요. 거울 보고 체킹하시는 거구나, 네. 입어보고. 아, 행거. 요즘에는 요즘 예능은 리얼이라서 진짜 여기서 갈아입습니다. 네. 그래야 돼요. 저는 괜찮은데 괜찮겠어요? 저는 뭐 너무 좋죠. 저 같은 경우에는 무대도 서야 되고 또 MC도 봐야 되고 또 광고도 있고 한 달에 많이 봤을 때는 100벌 넘죠. 와, 100벌? 100벌 신사. 제가 요거를 이제 요 인터뷰를 하고 나서 네. 정확하게 이제 스타일리스트 분께 전화를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어,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150벌을 그 한 달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CF 한 번만 해도 몇 번이고 또 광고, 그 다음 공연. 공연 때도 공연 계속 갈아입어야 되고. 아이돌보다도 더 많이 입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2, 3일 정도의 의상을 좀 미리 확인을 하고 좀 입어보는 편이죠. 레드. MG 스타일이죠? MG가 입는 정장은 아닌 것 같아요. MG가 입는 정장. 무대 의상. 어, 네, 이거 이쁘다. 이쁘다. 이게 바지가 편해야 되는데. 아, 지금까지. 아. 이게 맞춰보는 거지, 노래랑 맞나? 그것도 있고, 힌트성 없는 것들은 맞아, 정말 편해요. 네. 바로 너야. 어, 어, 역시 댄스 가수. 어. 이게 손 안 올라가는 거지? 안 올라가, 여기 끼어가지고. 아, 그래. 야, 우리 카메라 앵글이 오늘 저기 뮤직뱅크에서 나가셨나요? 장민호 씨가 또 퍼포먼스가 되는 가수기 때문에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멋지다. 저희가 저 옷을 오케이. 제가 오케이, 픽 네. 했습니다. 아, 저걸로 하셨구나. 네. 와. 아, 멋있어, 멋있어. 블랙 셔츠. 살짝 동양화의 느낌. 멋있다, 멋있다. 약간 국악 놀이할 때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네. 이 노래는 맞습니다. 국악 부를 때 이 노래를 부르죠. 오, 풍악 노래라. 좋다. 편스토리에 어울린 게 약간 진간장 컬러도 있습니다. 어. KBS 전국 노래자랑 때 이 노래를 입고 이 노래를 했습니다. 아. 네. 그렇죠, 남자 노래죠. 오, 이거 완전 기본 스타일. 블랙이 또 잘 어울리세요. 우리 MZ 세대들이 많이 입는 크롭, 크롭입니다. 우리 MZ들이 크롭 아니, 많이 크롭 있잖아요. 요즘에 크롭이죠. 네. 크롭 입으시면서 계속 내리거든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원래 그런 겁니다. 왜 자꾸 이렇게 내리려고. 짧은